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디지털 캘리그라피 아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작업을 위해선 카페인이 필수죠. 맛있게 내린 에스프레소와 함께 커피를 만들어 봅시다. 컵에 얼음을 적당히 채워주고 우유를 가득 채워줍시다. 그 다음에는 맛있게 내린 에스프레소를 붓고 저어주면 맛있는 라떼가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떼 기울 홀더에 기분 좋은 글귀를 적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분 좋은 글귀를 홀더에 적어주세요. 카페에 와서 이렇게 커피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자, 이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기 전에 기분 좋게 아이패드를 닦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전자기기를 매일 아침 닦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것도 강박증인가요? 그 다음에는 SD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핸드폰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옮길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아이패드로 사진을 바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옮기기 전에 에어드롭을 켜놓는 것 잊지 맙시다. 자, 에어드롭을 켜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요. 요걸 누르면 아이패드로 바로 사진이 전송됩니다. 그 다음 라이트룸 CC를 켜고 사진을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적용해서 느낌에 맞게 보정해 줍시다. 미리 PC의 라이트룸에서 만들어 놓은 프리셋들을 모바일로 옮겨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저것 설정을 만든 다음에 바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정한 다음에는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원하는 사이즈의 캔버스를 만든 뒤 보정한 사진을 불러옵니다. 캔버스의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는 이렇게 커피 컵을 따라서 배경과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내리면 다음과 같은 단축키가 뜨게 됩니다. 자, 커피컵을 분리한 다음에는 원하는 글귀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영문이든 한글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글씨를 쓴 다음에는 글씨 이미지를 잘라놓은 컵 이미지 뒤에 놓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효과를 준 다음에 서명까지 하면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의 캘리그라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글씨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